진짜? 자, 네. 봐, 잘 생각해야 돼. 너 얼마 있지? 48,000원. 3만원치 살까? 아, 뭘 3만원치나 사. 아, 무사기 뭐가 그렇게 많아? 고기만 먹을 거야? 근데 4만원 중에 안 비싸잖아, 왜 저런 거. 너 장 많이 안 먹었지? 진짜 너 장 많이 안 먹었지? 장 한번 보면 돈 엄청 나와. 야, 진짜 많이 나가. 2만원치 사자, 2만원치. 오케이, 2만원치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얼마야? 700원. 1,400원? 2,000원 이거 대박이다. 아. 이거 좋다. 이거다, 이거. 아, 나 필요 없어, 이거. 아, 필요 있어, 우리는. 이거 공기 한 그릇 더 사. 필요 있어. 야, 왜 라면 두 개만 사? 1,400원. 이거 하나 빼고 두 개 사, 이거. 이거 얼마야? 아니, 이거 빼고 하나 더 살까, 이걸? 야, 5,000원이요? 5,000원이요? 봐봐. 아니, 잠깐만. 한 병이 얼마? 한 병은 얼마예요? 훨씬 낫지. 훨씬 낫지. 훨씬 많이 낫지. 딴 건 몰라도 이건 사야 돼. 나 의미 없다니까, 이거. 나 술 안 마시잖아. 나 맥주 하나 사줄게, 맥주 하나. 양념장 진짜 안 사야 돼? 아니, 저 이정도면 돼? 어? 고추장도 빌리자. 확실해? 찌개, 양념장 다 빌리고? 다 빌리자. 할 수 있어? 아, 사장님 얼마예요? 저. 이제 이 차 타고 온 거야? 어. 차도 좋은 거야. 야, 차도 좋은 걸 타고 왔어, 난 또 뭐. 갑시다. 어, 벌써 또 확 지쳐. 장난 많이 쳐서 미안해. 저희를 위해서 그랬지. 아, 서울역이래, 처음에, 나보러. 좋다. 메뉴 말이지? 우리 이렇게 하는 거? 7년? 7년? 6년? 전에 그나마 조금 여유 있었을 때 다시 만나고 여행 좀 가고 있었어야 되나? 심적으로 여유가 없었던 거지. 근데 진짜 아쉽긴 해. 좀 조금 빨리 더 이런 데 다녀오고 좀 더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셋이 뭉치기도 어렵고 또 여유 있어도 심적으로도 그렇고 하니까. 막상 다들 이제 서른 되고 나 30대 되니까. 너 30대 됐잖아. 너도 무슨 있고 다 30대 되니까. 아이고 또 떨어졌어. 좀 늦었나? 나는 떨어져도 보이네. 요즘 잠이 안 와. 진짜 이게 갈 때 돼서. 아 진짜 입대 전 우울증 비슷한 게 있어. 가는 게 무섭진 않은데 그 약간 시간 정말 2년이라는 시간을 좀 비워야 된다는 그 마음이 되게 무거워. 다 놓고 가야 되잖아. 전에는 막 뭘 해야 되는 부담감이었다면 지금은 다 두고 가야 된다는 부담감. 막 빈 상자를 그냥 두고 가야 되는 느낌이었죠. 전에는 막 채워야 되는 그동안 일하면서 이뤄놓은 거 참 많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막상 가려고 하니까 뭐 해놓은 거 없는 거 같은 느낌이죠. 그치? 그런 거잖아. 지금 와서 막 더 막 보여줄 것도 많고 할 것도 되게 많은 것 같아. 이게 또 처음 느껴보는 기분이라 더 그게 크게 올 거야. 가서 하는 경험들이야. 부딪혀보면 되겠지만. 좋다, 근데. 바람처럼 손끝에 느껴지는 추억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된 거죠. 모든 순간을 담고 산다면. 여긴가 비요? 진수야? 진짜. 고생했어요? 아휴. 날씨가 그래서 좋아 다행이다. 도착했어. 오, 좋아. 오, 자고 싶어. 빠라밤빰빰. 지도 여기도 우리
연속. 응. 삼일 같지? 여기서 자면 쪄 죽겠다. 지금부터는 편하게 이제 집을 끄시고. 그래도 돼요? 네, 편한 옷으로 좀 입으셔야 돼요. 네. 콜? 좋아요. 근데 준수는 아까 캐리어 안 갖고 왔잖아요. 아니, 있어. 저는 인테리어 있어야 돼. 아니야, 주야. 근데 입으면 안 돼. 진짜. 진수 다시 얘기해 줄게. We are the team. I'm not competition. I'm not competition. 난 경쟁이 아니야? 뭐야? 난 경쟁이 아니야? 뭐야, 진짜로? 준수야. 힙합, baby. What's up, man? This is hip-hop. 근데 제 스타일은요, 늘 일상 입고 트윈 입고 왔어요. 스냅백. 힙합. 준수야. 준수 이리 온. 근데, 네. 이거 유천이한테 빌렸고요. 힙합. 이거는, 여기에 살고 계시는 어머님의 옷인데 괜찮죠? 근데 네 거 같아. 잘 어울리죠? 어. 저 약간 이런 옷 많이 입거든요. 재승이 형! 중심이 안 찍혀. 아, 군대 다니니까 미리 한번 입어봤어. 집 떠나와. 야, 잘 어울리지 않아? 이뻐. 스타일 같아. 밀리터리. 어? 편한데 되게? 네. 이제 편하게 잘 입으셨죠? 저기 뭐예요, 네. 이제? 아니, 이제. 아, 그럼 이번에 부양식 체험 한번 하죠. 아, 재중형 위해서?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여기가 밖에 보시면 장작을 준비했거든요. 저게 뭐예요? 장작이요? 네. 아, 아, 아. 그래서, 부를 때라고? 아. 아! 제가 띠가 닭이랑 안 맞는데요. 그래서 닭 잠깐만, 나는. 그 뭐야, 태민이라 안 돼요, 닭이.